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조차 없는 거리 노숙인들은 버려진 마스크를 주워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내 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의 나눔이 더욱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서울역 광장을 찾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은박돗자리와 마스크 10장 그리고 간식거리를 들고 서울역을 찾은 이들은 국내 한 교단 관계자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너무나 힘들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 중앙총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나눠주고. 대한예수교장로의 중앙총회 목회자들이 서울역 노숙인들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정립해가고자 교단 차원에서 최근 전개하고 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마스크가 없어 찾아오는 노숙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들에게는 직접 다가가 작게나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손길에는 희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영접하시고 복음이 그분들에게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조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눔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예장중앙총회는 서울역을 시작으로 인천을 비롯해 전국을 돌며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회의 희망을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것이 확대되어서 전국에서 이 기도운동이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요즘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